엄마, 에어컨 틀어주세요. 안 돼. 엄마 장 보고 올 테니까 말썽 피우지 말고 아빠랑 있어. 더워. 엄마는 전기세 아낀다면서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 한번 안 틀어주시고. 아, 오늘따라 바닥이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우리 집 바닥이 용암이라고 해도 미끌 거야. 너 더워. 아, 더워. 더워서 내가 헛것을 보나? 마치 바닥이 용암으로 변한 것 같아. 아니, 진짜 바닥이 용암이잖아. 이거 꿈일 거야. 설마 진짜 용암이겠어? 아이, 설마 진짜겠어? 발만 한번 담궈볼까? 안 뜨거! 진짜잖아! 진짜 용암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아, 배고프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 용암만 밟지 않으면 되는 거야. 큰일이다. 내 동생도 위험할 거야. 이 사실을 마리한테도 말해주러 가자. 그런데 어떻게 가지? 그래, 용암만 밟지 않으면 되잖아. 나 천잰데? 이 책으로 오마리 방까지 가보는 거야. 책이 불탈 것 같아. 큰일 날 뻔했다. 야, 고발리, 일어나 봐. 야! 아이, 더워. 왜? 빨리 일어나 보라고. 오빠, 내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랬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심해. 우리 집 바닥이 용암이 되었으니까.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뭐 용암이 된 거지? 화산 폭발이 엿바로 근처 화산이 폭발하면서 우리 집에 용암이 훈련된 용가가? 아니면 화학적 반응으로 인한 초고열 발생으로 집 안에 지하에 존재하던 특정 화학물들이 갑작스럽게 반응한 초고열을 발생시킨 건가? 둘 다 아니야. 그럼? 내가 볼 땐? 거실에서 아빠가 라면을 먹다가 거실을 라면봉으로 쏟은 게 아닐까? 그게 말 되냐? 아빠도 거실에 있잖아. 맞네. 일단 너 휴대폰 있지? 119에 신고하자. 어디 있어? 저기 책상 위에 있어. 그래, 내 동생 이럴 때 참 쓸모가 있구만. 그래, 저기 있다. 내가 가져올게. 뭐? 좋았어. 하나, 둘, 자, 좋아, 아이고, 좋았어. 이걸로 우린 살았어. 아, 뜨거! 헐. 핸드폰 누가 버렸어? 이제 우리 어쩌냐? 우린 다 죽었다. 그래. 오, 엄마! 집 밖도 용암 천국인데? 어쩔 수 없다. 일단 아빠한테 가자. 그리고 거실에 전화기가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려가지? 저기 벽을 잡고 타고 내려가자.
오. 이거 먼저 가볼게 오빠. 응.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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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와.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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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더 이상 매달릴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어. 그러니까 평소에 돼지같이 먹으니까 그런 거잖아, 이 미친지야. 뭐? 중량이처럼 생겨가지고. 뭐? 일단 싸울 때가 아니니까 빨리 내려가자. 어, 턱부위가 될 것 같아. 어. 아, 좀 진짜 몇 어깨 간다. 내가 하는 거 잘 봐. 하나, 둘, 셋. 오. 오. 우와. 또. 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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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다. 역시 라면은 용암에 구워 먹는 게 제맛이지. 맛있어. 맛있어. 아, 나도 배고파. 아빠 혼자 치사하게 혼자 먹고. 나도 배고파. 어, 아들 딸. 어, 용암으로 끓인 라면 먹고 싶지? 이쪽으로 넘어와. 빨리 와. 응? 용암에 닿지 말고 조심히 와야 된다. 응. 어떻게 가? 오빠가 먼저 가. 어.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이제. 이쪽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팔이 짧구나. 여기 의자가 있다고. 나보다 그 여기서 먹을래. 그래 그래. 맛있다. 맛있다. 다 먹었다. 맛있다. 아빠 이제 어떡하죠? 112에 신고해요. 아, 112에 신고하라고요. 112에 신고하기에는 아빠 휴대폰도 용암 속에 빠져버렸어. 아빠 왜 이렇게 칙칙 맞으세요? 예? 어 맞아, 집 전화 있잖아요. 119에 전화해서 구출해달라고 해요. 그건 이미 전선이 다 터버려서 전화가 안 된단당. 이런 된장. 어이, 일단 여기 너무 뜨거워요. 난 죽기 싫다고요. 지금 요리 나이에 보태보게 말인데 요리 도야 되고 잘생긴 남친도 사귀어야 되고 결혼도 하고 이도 잡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나도 이렇게 못해서 러러져라거라. 아빠 때문에. 아빠 때문에. 얘들아 아빠가 장난친 거야.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내 말 잘 들어라. 우린 지금 다 겁에 질려 있어. 침착하지 못하면 살 수 없단다. 옛날에 호랑이가 아빠 날로 알아요. 그 속담 호랑이 배 속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죠. 바보냐? 이미 배 속이면 잡아먹힌 거잖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겠지. 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가족들과 같이 희망을 잃지 말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이겨내자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화이팅! 이겨내자! 그래, 그러면 어떻게 이 집에 탈출할지 생각해보자구나. 그래!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베란다에 있단다. 그걸 타고 올라가서 옥상에서 구조 요청을 하는 거야. 그래, 아빠가 먼저 희망을 잃지 말고 먼저 갈 테니까 잘 따라와야 된다. 알겠지? 어? 자, 간다! 아! 아빠! 이런 젠장! 저기 사다리가 있어. 아빠가 말한 사다리가 저거야. 먼저 올라갈게.
안돼! 헐. 오빠 그럴 시간 없어. 자, 내 손을 잡아. 응. 굿 브라더. 오빠! 오빠! 여기서 뭐해? 어? 엄마 왔다. 우리 집 바닥이 용암이라면 이라는 노래 중이었어요. 네, 엄마도 하실래요? 어휴, 더워서 다들 제정신이 아닌가 보네. 집이 용암이다. 바닥이 용암이야. 헤엄쳐야지. 아프, 아프. 어이, 여보, 일어나.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에어컨 틀어주면 되잖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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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해. 끝. 사부도 선생님, 조은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소기님, 고재미신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등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주지오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가을이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은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혜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조우님.